곤충 촬영은 마이크로 렌즈 105mm나 150mm 정도 사용하면 조금 멀리서 촬영할 수 있습니다. 같은 곤충 크기로 촬영하기 위해 렌즈 미리수도 관계되지만 카메라 센서 크기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마이크로 렌즈 미리수가 일정하고 35mm 풀 사이즈로 비해 마이크로 포스드 센서는 35mm 비해 센서 크기 절반 되는 올림푸스 마이크로 포스드 카메라가 유리합니다. 곤충까지 촬영 거리가 거의 2배 정도 멀리 차이가 납니다. 풀 사이즈 가로 36mm 정도이면 올림푸스는 17.3mm입니다. 결국 센서 가로 크기가 2배이기 때문에 곤충 촬영은 곤충이 상당히 예민하여 도망가기 때문에 35mm보다 조금 더 멀리서 촬영하는 이점이 있습니다. 앞의 영상이나 정지사진 곤충은 100mm 정도 마이크로와 올림푸스 카메라를 많이 씁니다. 결국 105mm 마이크로 렌즈는 210mm 망원 효과를 봅니다. 곤충 촬영을 잘 하기 위해 먼저 곤충 촬영 위치를 잘 택해야 합니다. 촬영이 중요한 순간이기 때문에 촬영 위치를 다시 바꾸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곤충 촬영 위치 선정은 곤충의 옆모습을 주로 촬영하는데 외발 같으면 조금 이동이 된다지만 삼각대는 어렵습니다. 좋은 곤충 모양이 선정되었으면 조리개 스트 ISO값을 움직이는 곤충이기 때문에 ISO 400에서 800 사이 조금 높여 스트값을 높입니다. 조리개는 뒤 배경 상태에 따라 보통 F4에서 F8 정도로 촬영은 많이 합니다. ISO값은 날씨 흐린 정도에 따라서 높고 낮춥니다. 스트 속도에 관계됩니다. 붙어있는 곤충을 이동시키려면 곤충을 손으로 건드려서는 절대 안 됩니다. 민감한 곤충은 이내 도망가 버립니다. 주위에 있는 풀이나 나무 꼬챙이로 곤충의 뒷부분이나 주위를 건드려서 촬영하기 좋은 부분으로 유도하여야 합니다. 곤충을 유도하는 법도 요령입니다. 그리고 곤충 생태도 조금 알아야 합니다. 현재 촬영 카메라는 올림푸스 카메라예요. 니콘 105mm 마이크로 렌즈로 촬영하였습니다. 곤충 촬영은 올림푸스와 니콘 105mm는 상당히 좋은 궁합입니다. 곤충도 바쁘지만 촬영하는 것도 바쁩니다. 곤충은 눈만 잘 나오면 거의 90% 촬영된 것입니다. 사막의 경우도 눈이 우선이고 몸통은 흐린 것이 좋습니다. 바구미 촬영 경우도 전체가 선명한 경우도 좋지만 조금 예쁘게 촬영하려면 머리 부분만 핀을 맞춥니다. 사진 촬영 조리개 심도와 곤충 각도는 매우 중요합니다. 곤충이나 카메라 각도 관계로 눈만 핀이 맞습니다. 꽃은 좀 흐리지만 핀이 맞으니 조금 더 좋습니다. 초근접 접사 경우는 조리개 조임이 커야 합니다. 곤충 촬영은 옆모습을 많이 촬영합니다. 플래시가 필요할 때는 플래시 사용을 해야 합니다. 사진은 플래시 TTL 1을 사용하여 밝게 선명하게 촬영하였습니다. 거미는 생명을 보호하고 그 위에서 죽어서 새끼들을 위해 먹이가 됩니다. 곤충 생태를 알면 사진 재미를 더합니다.
봄철 소범 하늘소를 보며 이만 마칩니다. 그런데 날개 안락파리는 아직도 바쁘게 돌아다닙니다. 감사드리며 이만 마칩니다. 그런데 지금 사진 캐논, 니콘, 소니 어느 카메라라도 근접 접사 촬영 모두 좋습니다. 단지 이것저것 사용하다 보니 마이크로 포스드가 조금 유리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혹시 사진 문의 사항 계시면 메시지로 해주시면 답하겠습니다. 본인의 경험만 얘기 드리겠습니다.